everyone. Hi, Ten Story friends. 안녕하세요, 텐 스토리 친구들. 선생님은 아이린이에요. 오늘 아이린 선생님하고 어떤 책을 읽어볼지 한번 볼게요. 혹시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강아지 좋아해요? Do you like puppy? 좋아해요! 선생님은 너무 좋아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책이 바로 이 강아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짜라란! 짜잔! My friend Oofy예요. My friend Oofy. My friend Oofy. 자, 근데 Oofy라는 게 사실은 강아지 이름이겠다, 그죠? 와,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있고 우리 Oofy가 있네요. Oofy도 밥을 먹고 나도 밥을 먹어요. 자, 이 둘의 우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Okay, let's go. 자. 와, 여기 보면은 강아지랑 여기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 지금 Oofy is my friend 했어요. Oofy는 제 친구예요. 이렇게 둘이 아, 잘 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e is a puppy. 그는 puppy예요. 자, puppy라는 것은 바로 강아지라는 건데 He is a puppy. 그는 바로 제 강아지예요. He has a funny face 됐어요. 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웃기게 생겼다, 그죠?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눈도요, 코도요, 입도요. 어? 그러고 보니까 혓바닥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요. His nose is always wet 됐어요. 자, always wet 했는데 always라는 것은 항상 wet 하면 젖어 있어요. 그의 코는요, 늘 젖어 있어요. 우리 퍼피, 나의 내 친구 우피의 코는 늘 젖어 있답니다. 자, 넘어갈게요. And his eyes are droopy 됐어요. 자, droopy 하면은, 자, 선생님 잠깐만 볼래요? 자, 이게 droopy일까요? 이게 droopy일까요? 어떤 게 droopy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 것 같아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와, 역시 똑똑하네요. 자, droopy 하면은 눈이 이렇게 처진 걸 droopy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강아지 눈이 his eyes are droopy 돼 있어요. droopy 눈 젖었어요. 자, and then he has the softly fur 됐어요. softest fur 됐어요. 자, fur 하면은 털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우피는 늘 코가 젖어 있고요. 자, 그리고 눈은 이렇게 쭉 쳐져 있고 알고 보니까 털은 엄청 부드럽대요. 자, 갑니다. I love to cuddle with him 됐어요. 자, cuddle 하면요.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껴안고 있죠? 자, hug랑 비슷한 말이죠. cuddle 하면은 껴안는 거예요. 자, I love to cuddle with him. 나는요, 우리 우피 껴안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런 말입니다. And then we do everything together. Together 하면은 항상 같이 하는 거죠. 모든 걸 우리는 같이 해요. We do everything together. 우리는 늘 같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우피도 밥을 먹고요. 또 여기 있는 남자친구도 밥을 먹고 있네요. 어우, 선생님도 배고파요. 배고픈데. 자, 갑니다. We go to the park. 자, 우리는요. Go to the park. 자, 어디로 갔어요? 공원으로 갔어요. 우리는 공원에 가요. And we play catch. 자, 우리는요. Catch 라면은 우리 그 캐치볼이죠. 야구 공 던지고 받고 하는 그 캐치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요. Play catch. 이렇게 공 잡는 놀이를 주고 받습니다. 와, 여기 강아지랑 같이 선생님도 강아지랑 같이 캐치볼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여기 우피랑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가볼게요. 자, Oofy can jump at very high 됐어요. 자, very high 하면은 굉장히 높게 라는 건데 Oofy can jump. 자, 점프는 점프하는 거죠. 자, 선생님 한번 볼래요? 자, 점프하는 것은 이렇게 펑 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자, 점프 시작. 1, 2, 3 점프.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근데 누가 높이 올라가나? 누가 very high 하게 올라가는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1, 2, 3 점프.
어이, 잘했어요. 이만큼 올라간 친구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보면은, we can. 할수 있어요. 뭘요? jump. 점프를. 어떻게? very high. 됐어요. 아주 높게 점프할 수 있어요. 자, and then we also go to the lake to swim 됐어요. 자, we also go to. go to 하면은 우리는요, 또 어디를 갈까요? 자, go to the lake. 호수에 갔어요. 뭐 하려고요? to swim. swim. can you swim? swim 잘해요, 우리 친구들? 자, 수영하러 갔대요. 수영하러 호수에 갔대요. 와, 재밌겠다. 강아지랑 같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거. 와,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자, 갑니다. 자, Woofy is a great swimmer. 그래서, 와, 여기 보면은 물속이에요. Woofy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도 수영을 너무 잘한다. Woofy is a great swimmer. great swimmer 하면은 엄청 잘하는 수영 선수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우피는요, 정말 수영 잘하는 애예요. 자, 그러면, he can swim faster than me. 그는요, can swim. 할수 있어요. 뭘요? 스윙을 할수 있어요. faster than me. 나보다 더 빨리 해요. 이런 뜻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자, he can swim faster than me. 그는요, 나보다 수영을 더 빨리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는요, 나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수영은 스윙이었어요. 자, 그럼 달려요는 뭘까요? 달려요? 와, 역시 run이죠. 맞아요. 자, 여기다가 he can run faster than me 하면은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스윙을 잘한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피는 수영도 잘하고, 어유, 밥도 같이 먹고, 나랑 같이 항상 있다, 그지? 자, 갑니다. We also go fishing at the lake. 됐어요. 아까 lake는 호수였는데 수영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와, 낚시한다, 그죠? 우피도 같이 옆에 있어요. 항상 모든 걸 everything together 같이 하네요. We also go fishing. 우리는요, 낚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At the lake. 어디서요? 호수에서요. 호수에서 우리는 수영도 하고요. 또 낚시도 함께 합니다. 오, 좋아요. 우와, Uffy sits by my side. 됐어요. 자, by my side 하면은 내 옆자리에 이런 뜻인데요. Uffy는요, sits. sit 하면 뭘까요? sit? 앉는다는 거죠. Uffy는요,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자, by my side. 제 옆에 앉아 있어요. Uffy sits by my side. Uffy는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따라 해보자. 자, Uffy. is, 우피 sits by my side. 그쵸? 와, 너무 잘한다. 저 우리 친구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계셔요? 없어요? 내 동생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My mom sits by my side. 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장 가볼게요. And watches me. fish 됐어요. Watches me fish. Watches me fish. Watches me fish. 나를요. 잠깐만. My fish인데요? 왜 me fish라고 될까? And watches my fish인데 여기서는 me fish라고 되어 있네요. 오? 신기하네. 자, 어쨌든 자, watches 내 고기를 이렇게 쳐다봐요. 와, 이렇게 쳐다보네요. 자, and then At bedtime. 잘 때는요, he sleeps next to me. 그는요, 아까 항상 제 옆에 있었대, 그죠? 잘 때도 next to me. 내 옆에서 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At bedtime, he sleeps next to me. 오, 그래요. 잘 때도 내 옆에 자네요. 자, 여기 보면은 자고 있어요. 아이고, 자요. 아이고, 자요. 아이고, 아이고. 와, 정말 누구 데려가도 모르겠다, 그죠? 자, he snores loudly. 자, snores 하면은 코 고르는 거예요. 코를 골아요.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시끄러워. 하지만, but I don't mind. 나는요, 에이씨,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But I don't mind.
저는요? 그런가? 상관없어요. 얘가 코를 많이 골고 크게 골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He snores loudly. He snores loudly. 크게 코를 골아도요. But I don't mind. 저는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I don't mind 하면 뭐라고요? 전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요. 자, 갑니다. I love Ufi. No matter what.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I love 하는 건데 난 너무너무 사랑해요. I love Ufi. Ufi를 너무 사랑해요. No matter what 하면은 어떤 뭐래도 뭐가 됐든 전 상관 안 해요. 전 Ufi를 너무 좋아해요. 우피가 뭘 했든 no matter what 뭘 하든 저는요 우피를 너무 사랑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love Ufi no matter what. 저는요 우피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I love mom no matter what. 엄마가 뭘 하시든 전 상관 안 해요. 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전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아, 우리 금방 끝났다, 그죠? 정말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 남자친구 우피 너무너무 사랑한다. 오늘은 선생님도 선생님 집에 있는 강아지는 없지만 선생님이 항상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한 번쯤은 눈길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항상 everything together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책 한 번만 다시 읽기. 알겠죠? 선생님이랑 읽었으니까 엄마랑 한 번 더 읽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열중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최고, 텐스토리 친구들 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